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모두 막는 게 아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자금 받는 거. 근데 사실 여기도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칠 때 어떤 은행은 이거를 같은 조건인데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고 어떤 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그건 아니야 라고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꿀팁을 드리면 네. 이거는 가계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이 아닌 DSR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전략들은 사실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죠.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이 유리한지 일반 무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생애 최초로 갈 때 유리할 건지를 다 구분해 보시고 대출 잘 받는 특별한 팁 이런 거 네. 거꾸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전세에 대한 대출도 네네네. 물어보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다른 집에서도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임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최대 5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1주택자도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최대 3억 원까지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모두 막는 게 아니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의 한 80%를 받는 거는 그냥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거다라고 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거의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자금 받는 거. 즉 내가 이제 새 끼고 이제 사는데 그 새를 낄 때 새롭게 전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인이 받는 거. 네. 근데 사실 여기도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낀 거를 사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새를 끼면서 동시 세팅을 하면서 받는 그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과 같이 1주택자였는데 내가 무주택자로 내려오면서 좀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즉 어떠한 처분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안 하겠다. 또 기존에 이제 임대인이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끌 거야. 주택담보대출을 끌 거야. 즉 기존 주택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네. 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오는 것도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여튼 붙으면 우리는 안 해줄게 네. 라는 게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칠 때 우리가 보통 풀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실거주 유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죠. 그러면 그 경우도 갭투자로 볼 거냐?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금 그 시행사에서 본인한테 넘어오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네네. 변동이 되면서 그 잔금일 날 이 전세입자 받아서 잔금 쳐야 되니까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 대출에 대해서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축단지에서 잔금을 못 치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중촌주공이 만약에 파크 포레온이 그러면 우리 지금 신축 아파트 잔금 칠 때 내가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려고 했는데 이거 전세입자 받을 때 전세입자 대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은 아 이거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안 보고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은행은 아니다. 그날 분명히 잔금 치는 것도 전세입자 거 가지고 와서 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자금의 대출에 해당이 돼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는 안 해줄 거야. 대신 11월부터는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 어떤 은행은 이거를 같은 조건인데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고 어떤 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그건 아니야 라고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은행 찾기 싸움에 네. 혈안이 돼야 되는 거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점주공에 네. 지금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못 받고 고민하시는 네.
그 분양자들은 네. 오히려 본인이 알려줘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그냥 적이 됐다 그래야 돼? 왜 그런가? 왜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유가 따로 이런 네. 디테일한 상세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금 총량 줄이라고 했어? 그러면 바로바로 그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주택자들은 나는 대출 못 받아? 1주택자 자니까 난 괜찮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혼선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 오히려 은행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도 규제가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은행들아 알아서 자율적으로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는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혼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 다 맞고 네. 어떤 은행은 1주택자 아예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하지 말라는 뉘앙스 같아서 안 했는데 또 오늘 보니 서민 실수요자는 무조건 1금 1주택자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니까 각 은행별로 지금 서민 실수요자 TF팀이 모집이 됐어요. 도대체 이 서민 실수요자는 해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내려주지 않았으니까 각 은행별로 이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해야 돼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주택을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청첩장을 들고 가야 서민 실소유자 요건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한 분은 네,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가서 살 때는 또 서민 실소유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또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좀 많이 될 수 있고 이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서민 실소유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 서민 실소유자들한테는 내가 대출이 다 나갈 건데 나머지 총량은 그래도 계속 규제할 거야. 즉 은행 알아서 좀 잘 해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굳이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대출은 다 막혀갈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은행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전문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네.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네. 꿀팁을 드리면 네. 이거는 가계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DSR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아닌 DSR을 약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전략들은 사실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불법은 아니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 차주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네.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차주의 그 어떤 상태라 그러나요? 네. 뭐 이혼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어쨌든 신혼부부 네 이런 서민 실소유자 요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민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을 막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가 딱 증빙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대출은 뭐 전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다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9월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네. 부동산 투자에 그 방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주춤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벌써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출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고 있는데 내 자본금이 12억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사야 할 텐데 이렇게 대출 꼭 필요한 그 라인들 즉 한 12억이나 15억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옥죄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발표가 났지만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팔사가 지금 60억이 찍혔잖아요. 거기는 사실 현금만 있으신 분들도 사실 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거기에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이 사실 몇십억 전세로 들어가시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쪼이게 되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은 더 현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네. 대출이 꼭 필요했던 그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막힌다든지 또는 갈아타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네. 양극화가 계속해서 격차를 더 벌려갈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에 정말 세계적인 찐부자가 내 집이하고 내세울 만한 집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올라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울 집값은 달리고 있지만 사실 네.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특권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괜한 루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지인 비율도 굉장히 늘었어요.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갭이라도 끼고 사자 해서 갭 투자 비율도 외지인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도 지금 수요가 좀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만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 부분을 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심초사의 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네. 미분양도 해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하이엔드 뭐 200억, 300억짜리 이런 뭐 그 집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사는 건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베일리 30평대 9평은 그냥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었던 아. 아파트가 이제 부자가 사는 아파트들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거니까 댓글로 네. 그때 신혼부부가 네. 뭐 6억 아파트를 양끌해서 사도 되는지 요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네. 지금 원베일리 이게 나왔어요. 교수님이세요. 네. 여자분 혼자 사시는데 네. 현찰이 22억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뭘 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뭐 어떤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이제 이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는 영동 한양 아파트. 요게 지금 이제 36억이에요. 36억인데 돈이 좀 모자르셨거든요. 네. 근데 22억 갖고 모자란데 어디서 나왔는지 또 목이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7억을 가져올 테니 네. 이걸 살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오늘 마침 딱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요거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연봉이 네. 연봉 1억이라고 하고요. 네, 네. 나이는 이제 50대 후반 정도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자분이시고 무주택자이신가요? 무주택자이십니다. 네, 네.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입지력이 좋은 물건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입지가 좋아야 내가 좋은 대출을 썼을 때 그게 좋은 빚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분은 이미 입지력이 탄탄한 물건지를 확보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면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DSR 시기에 연봉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한 5배 정도? 5.5배 정도가 이제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을 쓰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원래 LTV가 50%지만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간다. 즉 소득 범위 내에서만 지금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30몇 억이라고 하셨으면 36억 정도인데요. 36억이라고 하면 원래 LTV로 하면 18억까지는 내가 소득이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소득이 1억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한 6억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내가 보험사로 가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험사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한 2금융, 3금융을 좀 이용을 잠깐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건이 돼야 하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또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네. 한번 시간 내서 그것만 특집으로 네. 네. 어쨌든 천재 이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네, 그 소득 대비해서 받으려고 하면 평범한 방법은 한 6억 정도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늘어난다면 네. 2억? 뭐 2억 5천?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한 10몇 억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지금 혼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지금 혼자 사신다는 게 네. 혼자 거주하고 계시지만 부부이시죠?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네. 혼인신고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부부 합산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연봉으로 하기에는 지금 이 집을 못 사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배우자분의 소득을 증빙소득인 경우에는 서로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1억이고 배우자가 1억이야. 네. 그럼 합쳐서 2억 차주가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억이면 내가 10억 넘게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나오네요.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건 소득만 합산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끌려옵니다. 아. 그래서 DSR 계산을 할 때 기존에 부채가 많은 배우자라면 합산을 안 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우리 배우자도 합산할 그 부채가 없다. 소득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합산을 하셔서 이렇게 이 집을 사는 게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한 답변. 예. 네, 저희 고객님도 시청자님도 네. 고마우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부합산 소득을 쓰셔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원베일리 얘기 나오자마자 네.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또 꺼냈네요. 아. 너무 높은 금액만 하면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30대 신혼부부 말씀드리면은 예. 네, 예. 대출 80% 받아 6억 아파트 이거는 보통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규제 지역이거나 규제 지역이나 할 것 없이 LTV 80%까지 최대 대출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이제 집을 살 건데 네. 거기에 LTV가 만약에 80%면 8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생애 최초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 한도는 6억까지이기 때문에 네네. 6억까지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라도 6억의 대출을 내서 4억에 내 자본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억 아파트를 사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때는 내가 주택담보대출 중에 어떠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건지를 또 고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주는 은행 재원 대출이 있고요. 네. 정책에서 즉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네네. 보금자리론 같이 저리로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 후반까지 가는 디딤돌 대출도 있고 네. 신생아 특례도 있지만 여튼 은행 재원 대출보다는 금리가 싼 그러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 재원 담보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이러한 주택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생애 최초 4억까지 받을 수 있을지 3억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또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그냥 은행에 가서 주는 상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은행 재원 대출이 유리한지 그리고 같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일반 무주택자로 가는 게 유리할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생애 최초로 갈 게 유리할 건지를 다 구분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주에 소득도 없고요. 서울에도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떤 이제 대출 질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요청을 주실 때는 본인의 차주의 부채라든지 소득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 정확한 대출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의 꿀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대출 잘 받는 그 특별한 팁 이런 거 네. 방금과 같이 이제 말씀드린 건 사실 너무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좋은 건 뭐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영끌족들 즉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DSR 범위가 40%에 가까워 있거든요. 연봉만큼 신용대출을 갖고 있어도 내 DSR 비율이 20%가 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만큼 내가 대출을 못 받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끌족의 집 사기 힘들다, 잔금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SR을 피하는 DTI만 보는 정책자금 대출이 영끌족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기존에 신용대출이 많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본다라는 건 대출 한도가 1, 2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요. 신용대출이 많은 영끌족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대출 순서. 네. 방금과 같이 정책자금 대출을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야 두 대출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데요? 만약에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용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고 나가는데 그 대출 자체가 있을 때는 신용대출 받으러 가면 지금 신생아 특례 이내에 딘도 대출 이만큼 대출이 있으니까 더 많은 신용대출 못해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을 맨 마지막에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게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를 좀 싸게 받는 이런 거.